나이 27살 어서 빨리 시집가라 어머니의 지청구도 따가운 나이 찬 제대병사. 하건만 나는 오늘 멋진 지참품이 아니라 전투복을 제대배낭에 포개놓으며 천리 행군길에 나선다. 무엇을 서슴으랴. 우리 원수님 그리도 절절하게 수도 당원들을 부르시는데 거창한 복구대전이 우릴 기다리는데. 인생의 제일 값진 처녀 시절 원수님 부르시는 길에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또 어디에 있으랴. 심장 속 붉은 피는 뜨겁게 영서숭치고 평양의 딸 그 부름소리는 진정 군사복무 시절 늘 듣던 말이 아니여라. 최종의 수도 당원사단 그 이름 속에 또렷하게 씌어진 청춘의 이름.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바삐 멋진 살림집들 번쩍일 떠세워 사랑찬 승전의 보고 올리기 전에는 절대로 입에 올릴 수 없는 그러한 부름. 내 나서 자란 아름다운 평양아, 불꽃 튀는 사랑의 복구 전장에서 내 순간이나마 뒤진다면 어이 평양의 딸이라 말하랴. 하건만 나는 오늘 어버이 수령님들의 축복받은 최종의 대여 속에 한 존사, 끓는 심장을 지닌 제대병사. 아름다운 사회주의 우리 집 더없이 아름다워질 내일을 위하여 북부 어디나 희한한 선경마을 세상 부럽게 일도 세우리라. 승전의 축포성 울리는 그날 원수님께 드리는 기쁨의 보고 안고 내 사랑 평양아 전우들과 함께 그대 품에 안기리라. 아, 그날 세상의 소리 높이 터치리라. 나는 평양의 딸이다.